자, 라인고 214레벨 소지금 500만원 신등 106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4레벨 반고셋 끼고 있고요. 신습 청룡 호선인형 사령갑 사과뚝 변공명에다가 중급자 태반쌍 250 음량사가 고급 차청방울 5강에다가 해악 기태셋 아 기태가 아닌거야 해악 공명셋 해악 변공명 그 다음에 193레벨 개발석 192레벨 강뇌공 개발석은 풀 100종이고 강뇌공은 노백종이고 189레벨 현무 단거 현무 단거 189레벨 짐꾼 182레벨 신수 기린 고깃불 189페르 맹호 김유신 190 유방 197 도술사 197 자, 중급 물정령, 하급 바람 정령에다가 하급 불정령도 있고요. 하급 마법장 정령도 있고요. 뭐야 이거? 보소탕령, 중급자 여동빈의 인형. 인형이 아니고 비검. 자, 상담 내용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강철빈이 무가운 명상 보고 다시 거상을 시작하게 된 거리입니다. 최종은 증장이지만 현재 저에게는 다문이 상황에 맞는 것 같아서 다문을 가려고 며칠 전에 기린 현무 뽑고 본캐는 호선을 키우고 있습니다. 호선을 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원격으로 해서 하나만 우선 키워야 할지 아니면 호선 기린 투격으로 해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 기린 호선 끼기 전에는 짜포선으로 목마나 얼나를 잡아서 수급을 조금씩 했고요. 오늘 투격을 하는데 기린 본캐를 가운데 두고 호선 기린 컨트롤로 호선 먼저 세네 방 치고 기린으로 대여섯 방 치고 다른 부대에 호선 기린을 치고 있네요. 한 부대는 괜찮은데 두 번째 부대 공격을 할 때 기린이 가운데에서 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 진영으로 뛰어가서 가운데에서 하는 것도 보이더라고요. 아주 종종 가운데서 딜을 하는데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는 게 좀 보입니다. 제가 현재 그냥 투격을 하든 원격을 하든 상관없는데 어차피 다음은 풀보탱 사실 거 아니면은 기린 적당하게 키우시고 대충 합쳐도 돼요. 어차피 지금 다검다리 할 거 아니야 지금. 풀버가 좋지 않아요? 풀보를 할 거야? 아 이거 물어보는 거야 이거는 그냥 내가 풀보 도전이야? 다문으로 진검다리 할 거면 대충 합치고 증장 준비하는 게 낫습니다. 나도 이제 약간 다검다리 메타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한 거지. 야 기린 많아 4천이야? 이게 기린 만화가 4천인데도 만화가 부족하다는 거는 스킬을 잘못 쓰고 있는 거고 애초에 목만화 뭐 도끼병 이딴 거 잡을 때는 만화가 부족할 리가 없는데 최근에 기린 잡을 때는 얼나에서 했습니다. 만화가 부족하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스킬을 잘못 쓰고 있다 그냥 호선 반 기린 반으로 반반 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호선으로는 3번만 때리고 기린으로 5번 때리고 뭐 호선으로 3번 때리고 기린 5번 때리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만화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선 그냥 스킬 반 때리고 기린 반 때리고 그러니까 번갈아 하면서 호선 3번 기린 3번 호선 3번 기린 3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3번 3번 뇌전주 3번 3번 첫 번째 부대 죽고 두 번째 부대 죽고 퇴각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물 흐르듯이 사냥하는 거야. 억지 기린 몰아주기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 봐봐 반지도 지금 훈련생의 두위 반지가 더 좋잖아요. 중급자 태반쌍을 기린한테 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본캐한테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지? 아이 뭐야 좋은 거 있네. 이거를 본캐 껴줘야지. 이렇게 끼고 이거를 강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유튜브 볼 때 7500을 맞춰야 된다. 7500을 맞추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어거지로 남의 템을 빼와서 얘한테 맞춰주는 건 아니지. 이 내 거를 봤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7500 딱 예쁜 7500이 뭐냐면은 얘가 미륵의 염주 생명력 5 지력 20 그 다음에 금강석가락지의 생명력 5 지력 14 그 다음에 풀공명을 딱 끼는 거예요. 이렇게만 끼고 만화 찍으면 만화 7500 강 찍히거든. 이게 딱 예쁜 강내공인 거야. 얘를 7500을 찍겠다고 이거를 이제 빼와가지고 7500을 맞춰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거는 좀 잘못된 거고 나중에 풀공명 찍고 나중에 이제 불긴 한번 먹이면 돼. 강내공도 이제 나중에 풀공명 다 껴주고 그 다음에 불긴 먹이고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풀보탯 다문을 간다 그러면 어차피 현무 경험치 존나 먹여야 돼요. 그냥 끝도 없이 진짜 풀보탯이 옛날보다 비교적 찍기 쉬워졌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경험치 개많이 먹여야 돼요. 본캐 말레 기린 말레 찍어도 현무 절대 말레 못 찍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본캐 경험치를 몰아줄까? 기린 경험치를 몰아줄까?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본캐 말레 찍고 기린 말레 찍어도 어차피 현무 말레 못 찍어요. 그래서 그런 걱정 할 필요 없다. 본캐 말레 기린 말레 찍으시고 주 1회 제천대성 돌아서 경험치 현무 몰빵 해줘도 될까 말까. 다검다리, 그러니까 다검다리란 게 뭐냐면은 이제 다문 플러스 진검다리를 섞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본이 많은 유저가 다문을 낮은 보탯으로
대충 뽑아서 그 다문으로 상위 사냥터 진출 후 증장이나 그러니까 타 천왕을 풀보로 뽑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증장 천왕을 할 건데 지금 다문을 내 스펙으로 봤을 때 나는 다문이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를 봐서 다검다리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 싶어서 제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대충 뭐 길이는 한 200, 210 정도 찍고 그냥 바로 합쳐버린 거야. 그럼 다문이 나오잖아. 그러면 다문한테 이제 강주박이라던가 돈으로 템 세팅을 대충 업그레이드 강제로 올려. 풀청룡 발상, 풀외변, 뭐 다문부 고창비에다가 강주박 이런 거 맞추고 검창병, 조광 이런 식으로 이제 빨리빨리 올려버리는 거지. 빨리빨리 올려서 어차피 내가 송거인이나 어린 수인이나 화염거인 이런 거밖에 못 잡잖아. 다문이 없다고 치면. 지금 이 계정으로 이제 스펙업을 해봤자. 그렇게 해가지고 높은 상태에 가서 돈 더 많이 받고 경험치 더 많이 받아서 풀보탯 다른 4천화.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풀보탯 증장이 되겠죠. 풀보탯 증장을 더 이제 좀 쉽게 뽑겠다. 요런 거지. 그래서 언제 하면 좋나요가 아니고 내가 이제 다검다리를 할 거다 마음을 먹었으면 다검다리를 하는 거고 다검다리 안 하고 처음부터 풀보탯 증장을 뽑겠다 하면 풀보탯 증장을 바로 처음부터 작업을 하는 거고 제가 지금 본캐 300억 두 번 까고 기린 호선 투격수로 기린이 242렙인데 주작이 239렙입니다 저런 식으로 풀보탯 4천화 뽑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정말 어렵네요 풀보탯 뭘 어려워 아니 기린 182렙 찍어놓고 어렵다고 하는 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좀 그래서 지금 질문이 뭐야? 질문의 요점이 뭡니까? 진로 상담의 요점이 뭐야? 원격 투격수 기준이 없고 투격수를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투격 이득이에요. 무조건 투격수, 다격수가 이득인 게임이에요. 뭐 어떨 때는 원격수가 더 좋고 그런 게 없어. 그냥 무조건 다격수가 좋아요. 다검다리 할 거면 최소 부동까지 뽑고 다음 천왕 필요한 명왕 전설 준비하고 가야 됨. 저렇게까지는 솔직히 근데 나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 강주박, 전용 무기, 그리고 이제 낙수셋. 플러스 다음 천왕 재료 제작. 그러니까 기린이랑 뭐 청룡 이런 식으로. 그니까 요 정도 근데 요 정도 세팅한데도 돈이 이게 한두 푼이 아니긴 해요. 이것만 해도 이게 얼마야? 강주박 무기 샀어? 40억이야? 사천왕 무기 얼마야? 한 75억, 80억 하죠? 75억. 낙수셋 뭐 대충 한 23억, 22억. 지금 주작 22억 하는 것 같은데 23억. 거기다가 다음 천왕 재료 청룡 기린 막 합치면 50억, 60억. 한 55억. 잡으면 193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퉁쳐서 200억은 있어야 돼. 요거 세팅만 하는데도 200억은 있어야지 이게 다검다리를 무난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다. 물론 돈 더 많으면 명왕이라던가 이런 거까지 준비 해준 게 제일 베스트긴 하죠. 사냥은 아까 말씀하셨던 곳에서 사냥은 사냥터 같은 경우는 이게 거북궁사 아니면은 어린 수인인데 거북궁사가 수익도 더 낮고 사냥 난이도도 훨씬 낮음. 그래서 이제 좀 편하게 사냥하고 싶다. 약간 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사냥하고 싶다 하시면은 거북궁사 가시면 될 것 같고 조금 힘들어도 빡 집중해가지고 사냥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경험치 조금 더 먹고 싶다. 시간당 뭐 수익 경험치 이런 거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다 하시면은 어린 수인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레 음양사 있죠 지금? 고급 차차옥만 옮기고 있는 말레 음양사 있고요. 지선 생각하면 우리 어린 수인이 좋겠네요. 거북궁사보단. 그렇죠? 어린 수인이 그래도 뭐 시간당 1,000만 원이라도 더 벌릴 거니까. 그리고 사냥을 내가 풀보탯에서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다른 거는 몰라도 현질해가지고 흑년 방울은 진짜 맞추는 거 추천함. 흑년 방울 아니면은 코끼리 주술사. 어차피 풀보탯 할 거면은 지금부터 코끼리 주술사 맞춰가지고 증장도 어차피 주박결이고 다문도 주박결이니까 강주박은 맞추는 거 추천. 현질하게 돈이 좀 아깝다 하시면 코끼리 주술사. 주술사가 뭐 한 얼마더라? 20억 정도 하던가? 흑년 방울은 뭐 37억 막 이렇게 할 건데 게임 길게 풀보탯 이런 거 한다면 현질을 해서라도 강주방 맞추는 게 정신 건강상 이롬. 흑년 방울 같은 거는 나중에 쓰다가 혹시 거상 접으면 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해드리면은 뭐 다 해드린 것 같고 더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대남 대 중남이요? 이런 거 상관없죠. 어차피 호선 끼면 상관없어요. 1차 조녀 제외. 중남 신체 단련 때문에 더 단단해지긴 함. 근데 크게 의미는 없긴 해요. 어차피 호선 잘 안 죽어. 원래 호선이 잘 안 죽음. 호선 원래 잘 안 죽는 편이고 내가 만약에 키운다고 하면은 중남 신체 단련 찍을 거면 차라리 1차 조녀를 해가지고 상대를 편하게 하는 게 낫지. 그 다음에 1차 조녀는 이동속도 증가하는 패시브가 붙어있거든요. 이동속도 증가 패시브 때문에 차라리 조녀가 낫지. 유방까지 있으니까 어차피 귀설을 먹을 필요는 없겠는데요. 지금 귀설을 먹을 필요 없는 조합이잖아. 유방, 김유신, 맹호, 페르난도, 강내공, 발석거까지 있으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애들은 다 싹 다 있네요. 청룡부도 바람정력 좀만 더 크면은 솔직히 청룡부 안 터뜨려야 돼요. 지금은 뭐 이렇게 매판 F1 갈가지고 뇌전주 F1 이렇게 하고 앞으로 나가면서 주박 딱 쳐주면 이렇게 조금 청룡부가 빨리 터지긴 하겠지. 근데 사실 그렇게 큰 차이 없음. 진짜로 뇌전주 터트리고 조합 갱내를 뭐 본진화 치던가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터트릴 거 아니야. 4번, 3번.
근데 호선은 와 뭐야 생존 나왔어. 근데 호선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야가 동시에 본인 앞으로 나가게 바로 컨트롤 한 다음에 호선으로 직접 본진을 타격하면 청룡과 터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봐봐 청룡구 터졌잖아 지금. 청룡구 지금 터졌죠? 첫 번째 무드를 호선으로 타격을 하면서 그래서 시작과 동시에 어차피 호선이 적진을 때리면서 청룡구 터지기 때문에 조합 갱례를 써서 터트리나 호선으로 직접 때려서 터트리나 솔직히 그렇게 차이는 별로 안 나요. 나는 조합 갱례 쓰는 게 오히려 불편하지고 나는 갱례를 안 쓰는 편이거든 오히려. 갱례를 쓰면은 호선이 내린 명령을 캔슬하고 중간에 갱례를 치는 거라서 이게 오히려 난 불편하던데. 사냥하실 때 이동하는 걸 예약시전으로 하나요. 맵 중간으로 나가는 건 일반 명령, 그 이후로 호선으로 스킬을 쓰는 거는 예약시전. 그러니까 시작과 동시에 뇌전주 치고 5번 부대 앞으로는 일반 시전이지. 그 다음 주박 쳐주고 2번 부대 4번 부대 여기서부터 리액션이요. 그 다음 여기 때리는 거는 리액션이지. 왜냐면 여기 스킬 쓰고 나서 여기를 때려야 되니까요. 여기다 스킬 쓰는 건 당연히 예약션이겠죠? 이거는 그 뭐야 하다 보면은 아마 깨달을걸? 예약션 쓰다 보면은 알 거야. 모르나? 첫 번째 부대 때릴 때 2번 부대를 눌러서 R을 한번 눌러. ER을 눌러. 그러면 일반 시전이 나가죠. 이건 일반 시전이야. 일반 시전을 하고 그 이후에 컨트롤 누른 상태로 예약션으로 세 번 더 쓰는 거임. 스크립트만 잘 짜면 돼요. 저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알아야 되거든. 스크립트 짜려고 해도 이런 거 다 알아야 되거든. 스크립트 못 짜는 애들이 스크립트를 짜는 실력이 어디서 나는지 알아요? 스크립트도 같은 스펙인데 누구는 6초칸 나오고 누구는 7, 8초칸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6초칸 나오는 사람은 이 개념을 잘 알아서 그래. 개념이 중요하다. 수학이랑 똑같다 그냥. 어? 수학이나 매크로마스랑 똑같단 말이야. 이 첫 번째 부대를 리액션을 하면은 왜 안 되냐면 봐봐 컨트롤 누르고 쓰면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여기까지 나가요. 왜냐하면 일반 시전이 우선되기 때문에 예약 시전보다 일반 시전이 명령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맵 중앙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스킬을 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이동을 내리는 명령을 일반 스킬로 한 번을 씀으로써 요거를 캔슬을 시켜주는 거야. 이게 굉장히 고난이도 컨트롤 어? 이 센서블한 이 어? 이거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약 시전을 저런 식으로 막 써버리면은 안 된다. 자, 잠은 죽을 때님 진로상담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